김정민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인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단순한 두 군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두 군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700km 행군이 김포에서 포항까지 대한민국을 총인단하면서 연결되어 있듯이 이 두 군인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안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절차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절차마저 거부된다면 이제 국민들 손으로 새로운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두 해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냥 해병입니다. 한 분은 상병이고 한 분은 대령이고 한 분은 우리 곁을 떠났고 한 분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두 해병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려운 때 대한민국 해병으로서 해병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킨 군인을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던진 군인을 지키지 않는 국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와 목소리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아져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부가 이 두 군인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지킬 겁니다. 이 국민들이 나서서 지키기 시작하면 이 두 군인을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던진 두 군인을 지키는 그런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 확인시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